자, 오늘은 iMovie의 새로운 기능 중에서 4K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요즘 아이폰 6S와 6 플러스가 무지하게 나왔죠. 그래서 4K 영상을 가지고 와서 출력하는 걸 모르신다고 하니까 출력하는 걸 좀 한번 볼게요. 영상이 지금 그저 4K 영상이 되게 많아요. 아무거나 갖고 오려고 그러는데 그 아무거나가 보이지가 않아요. 바탕화면에 있는 걸 한번 해볼게요. 현재 2.8기가짜리 4K 영상인데 요거를 어쨌든 저는 파이널 컷으로 했기 때문에 편집을 다 했어요. 근데 가지고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해요. 여기 보시면 가지고 오는 중이라고 떠 있죠. 이게 다 돼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상태로 안 하면 나중에 렌더링 할 때 또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오고 나서 이제 해야 되는데, 4K 지금 가지고 왔다는 거는, 네, 4K를 가지고 왔다는 거는 4K 지원을 한다는 거거든요. 자, 인포메이션을 보면 여기 지금 사이즈가 나오고 있나요? 자, 사이즈가 안 나오네요. 모든 클립이라고 했는데 느낌표를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는 않았어요. 제가 못 찾는 걸 수도 있죠. 네. iMovie적인 그 기능들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출력하는 거 있어야겠죠? 자, 파일을 눌러보시면 윈도우라고 있고요. 보기, 수정, 표시, 편집, 파일. 근데 미디어 가지고 이게 아니라 공유인데요. 공유에서 보통 유튜브로 올리시게 되면 4K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파일을 눌러보시면 여기 1920 밑에 3840이라고 떠있죠. 요거를 누르셔야 돼요. 품질은 최상. 최상. 최상으로 하게 되면, 높음으로 할게요. 최상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되고, 설명은 뭐 이렇게 돼 있고. 다음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데스크탑 있죠? 데스크탑에다가 4K. 4K. 출력. 테스트. 이렇게 저장을 누르시면 여기 동그랗게 출력 쓰는 중이라고 나오죠. 끝이에요. 이러면 4K로 가지고 와서 4K로 출력을 해서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예요. 유튜브 사이트 들어가서 짠, 업로드. 어차피 파일이 4K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4K로 올라가요. 이게 근데 처음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조금 지나야지 그게 4K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이상 iMovie를 통해서 4K 영상 출력하는 거 모르신다 그러길래 만들어서 올려봤어요.